자, 좀 들어보고, 여기에 이제 뭐 전에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줄까요? 네,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했을 뿐인데도 음악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이제 사용했던 악기들을 바꿔볼 수 있는데요. 아까 얘기했듯이.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가닉, 그러니까 좀 어쿠스틱 계열만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사운드들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요거 하나 추가할까요? 좀 무게감 있는 소리. C2의 미에다가. 네,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두 방마다. 백센트를 여기로 줘야겠네요. 이게 서브를 채워놓으면 더 낮은 임팩트를 줄 수가 있죠. 요거는 나중에 개별로 다른 타악기 만들 때 써도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 앙상블 디자이너는 써볼 수 있고요.